이렇게 공연장에서 직접 음악을 들으면 녹음된 것을 듣는 것과는 또 다른 울림이 있죠. 대형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좋은 음향을 전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공연장에 숨은 소리의 비밀,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여름 개관 예정인 클래식 전용 공연장의 음향 테스트 현장입니다. 무대 중앙에 놓인 스피커에서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내보내 객석의 중앙과 외곽에서 들리는 잔향을 비교합니다. They'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which is what we're looking for. 객석의 난간은 소리가 잘 퍼지도록 볼록하게 디자인했고, 겉보기엔 오목한 윗부분도 소리가 한 곳으로 모이는 걸 막기 위해 천으로 가려진 실제 천장은 계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대는 객석으로 둘러쌌습니다. We have stage in the center of the auditorium. It means that the many audience are very close to the stage. 다목적 공연장인 이곳은 객석벽 안쪽에 소리를 흡수하는 두꺼운 커튼을 설치해 로그막이나 뮤지컬처럼 스피커로 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공연에선 커튼을 내려 울림을 줄이고 클래식 공연 땐 걷어올려 울림을 살립니다. 또 근처 지하철역의 소음과 진동을 막기 위해 공연장을 고무 흡음재로 둘러쌌습니다. 그 철판과 고무를 층층이 샌드위치처럼 쌓아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녹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라이브 음악의 음향에 대한 관객의 기대도 높아지면서 공연장 설계에도 다양한 과학이 녹아들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